네, 오늘 중요한 C의 눈, CEO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상장 기업들의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기업의 성장 동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CEO의 눈입니다. 오늘은 엔지캠 생명과학의 임상 사업 개발을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박갑주 전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사실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 사실은 6월에 네. 송기영 회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한 5개월이 지났고 그다음에 겨울이 지나오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상당히 늘고 있고 네. 사실 저도 뭐 약간 지금 뭐 한 2주 전보다는 우려감이 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출연시 회장님께서 그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네. 예, 진행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임상을 국내 네. 임상하고 미국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국내 임상에서는 지난 5월에 저희가 그 코리안 FDA의 승인을 받아서 네, 네. 이제 5개의 국내 병원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약 70% 이상의 네, 네. 환자 등록을 마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금년 말에 아마 그 전체 그 목표 환자 수를 등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그 미국 임상은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금년 7월에 그 프리 IND를 받고, 네네. 아, 8월에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이제 그 CRO 선정을 했고요. 네네. CRO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그 미국 임상 총 책임자인 네. 듀크 대학교의 카메론 울프 교수를 영입해서 네네. 임상 책임자로 영입해서 현재 조만간에 이제 그 임상 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좀 특별한 소식을 네.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전에 카메론 울프 교수를 임상 책임자로 선정을 해서 미국 FDA 임상 이상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카메론 울프 교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뭐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카메론 울프 교수님께서 이제 네. 바이러스 쪽으로 임상 책임자로서 네.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고요. 네네. 아, 실제로 그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진행했던 네. 그 램데시비르 임상 3상 총 책임자를 맡으셨던 교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카메론 울프 교수님이 사실은 램데시비르 3상 총 책임자셨네요. 맞습니다. 그분을 예. 영입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임상 3상 램데시비르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네. 이제 카메론 울프 교수님한테 저희 물질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 일단 이제 면역 조절제로서 가장 좋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네. 저희 그 엔지캠의 그 임상 책임자로 조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쪽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리포트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 FDA의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의 치료제로서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네. 우리나라 식약처와 미국의 FDA의 공동으로 이렇게 이상을 진행하는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 국내에는 이제 국내 유수한 기업들, 제약회사들이 이제 국내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일부 제약회사는 또 그 해외에 네. 다른 나라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임상을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진행을 허락을 받는 네. 회사는 저희 엔지캠 생명과학이 유일합니다. FDA 이상 허락을 받은 맞습니다. 예. 아 유일하군요. 네,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왜냐하면 뉴스들 보면 좀 약간 헛갈린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다. 뭐 러시아에서 하고 있다, 네. 이 브라질에서 하고 있다 네. 그러는데 사실 미국 FDA에서 이상을 허락을 받고 네. 지금 그 임상 책임자가 이제 카메론 울프 교수님, 네. 램데시비르 3상 책임자셨던 분이 네. 직접 임상을 진행하는 곳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유일하다. 맞습니다. 아,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제가 뭐 잠깐 애들 하면은 그 미국 임상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네네. 미국이 뭐 제약회사에서 마켓이 제일 크긴 하지만은 네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서 임상 승인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그 구강 점막염하고 급성 방사선 증후군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그 노하우가 네네.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해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아직 그 뭐 특별한 일단은 공부를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네.
확진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하고 데이터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오픈을 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회사들 보면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얼마 뭐 효율이 어느 정도 있다, 뭐 네. 예방률이 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모더나도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실험 결과가 지금 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일단은 그 저희 국내에서는 네네. 임상을 어떤 그 더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네네네. 결과를 이제 지금 오픈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저 좋은 그 효용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미국 임상을 진행하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전임상 그 네? 세포하고 동물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세포 실험을 해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예, 저희 그 ECAT라는 물질이 세포에 그게 지금 치료제 물질이죠. 네, 네. 현재 그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네. 그 치료제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 99% 이상 사멸하는 그런 그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세포 수준의 데이터는 있고 지금 네.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임상 이상 진행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네.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99% 이상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임상을 진행할 때는 저희 물질이 면역을 조절한다. 다시 말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해서 네.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네. 그 급성 호흡 증후군을 막는다는 조건으로서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현재 저희가 그 세포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항바이러스라는 건 바이러스 자체를 사멸하거나 네네.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걸 막는 겁니다. 따라서 아. 바이러스가 바로 그 우리 코비드-19 환자를 죽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까지 제거하는 그런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증상을 완화하는 항염증 효과하고 네네. 그 항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까지 없애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를 99% 이상 죽일 수 있는 세포 수준의 그런 맞습니다. 데이터도 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환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현재 그 약 그 등록된 환자들의 약 저 7, 80%가 이미 저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완치가 된 걸로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ECC8의 세포 시험 결과는 저렇고요. 그럼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왼쪽이고 네. 감염 세포가 저런데 네. 투여가 되니까 거의 세포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그림이네요 저 그림이요. 네, 요 그림은 네. 일단 요 그림은 관련된 그림인데 네네. 요 그림에서는 정상 세포하고 코비드 19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보면은 코비드 19 바이러스 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물질을 처리하면은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죽는 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결국 죽지 않고 정상 세포가 똑같다. 네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바이러스의 양을 정량적으로 네. 측정한 결과 네. 저희 물질은 농도 의존적으로 네.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이제 국내 임상으로 가보면요. 네. 국내 임상에 얼마나 퇴원을 하셨다고요? 지금 한 50% 환자분이 다 퇴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50% 환자가 퇴원을 했으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세밀한 데이터를 보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 일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네. 완전 관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네. 퇴원한 환자분들은 이제 네. 유약군하고 네. 저희 ECAT 물질을 네. 같이 복용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약을 먹은지는 우리가 나중에 네. 실험이 네. 종료된 다음에 알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유수 기업들과 이 소위 말하는 진행 속도나 네. 내지는 효용성 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그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그 백신이 요새 네. 막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네. 역시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네, 네. 일단 백신은 이제 예방적인 차원이고 음흠. 치료제는 이제 그 코비드 환자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치료 효과가 갖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현재 가장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가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의 네. 변이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을 때는 역시 또 백신을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그 문제가 네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저기 비교할 수 있는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계 유수 기업과 네. 네,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예, 됐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치료제로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약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길리아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받았는데 최근에 WHO에서 이제 부작용과 약효를 근거로 해서 아직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밤라니맙은 저희가 이제 일라이릴리에서 네. 그 개발한 항체 네. 치료약이고 또 이제 그 같은 일라이릴리에서 바리스티닙. 네. 요 바리스티닙은 이미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이 된 약입니다. 네네네. 요거는 면역 억제제로서 또 사용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스티닙은 이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리제노론 현재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리제노론이 발견한 그 항체 칵테일 치료제는 굉장히 그 약효가 약가가 비쌉니다. 3,000불에 해당하는 약효와 예, 다시 한번 펴 보여 주시겠어요? 예. 3,000불이나 된다고요? 네, 3,000불입니다. 그게 레제네론이라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그 약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 1시간 동안 병원에서 이제 1시간 동안 인퓨전을 해서 네네. 치료를 하는데 3,000불에 해당하는 큰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그 비싼 약물이고요. NGK 생명과학의 EC18 신약 후보 물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요 물질은 저희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약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간단하게 경구용으로서 처음으로 경구용으로서 이제 복용이 되는 거고 승인이 되는 거고 현재 빠른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렘데시비르도 스몰몰 저분자긴 한데 그것도 역시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경구용으로서 저희 ECAT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네네.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도 엔지캠 생명과학 이외에 네. 여러 큰 회사들이 같이 이제 치료제 물질을 개발하고 네. 그거를 이제 1상, 2상, 3상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회사가 좀 빨리 개발해서 네. 우리가 좀 과거 같은 네, 평범한 맞습니다.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전무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 내지는 네. 또 투자자 여러분께 네. 내지는 주주 여러분께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저희 그 ECAT 물질은 저희가 이제 항염증 다시 말해서 면역 조절제로서 그 사람의 몸의 여러 가지 부위에서 일어나는 그 염증을 해결하는 면역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COVID-19는 이제 그 호흡기 폐에 일어나는 염증을 제거하는 그 치료제이고 실제로 네네. 저희가 또 미국에서 이제 그 구강 점막염 입에서 네. 일어나는 염증을 처리하는 그런 네. 치료제. 네. 그다음에 방사선이 노출됐을 때 나오는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또 항암 암에서도 이제 면역 조절제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또 가장 또 그 마켓이 커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 내시죠. 네.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집중적으로 이런 항염증 치료제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나는 COVID-19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강 점막염은 이제 그 글로벌 라이선싱하고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염증 치료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역시 라이선싱 아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 거는 현재 저희가 그 COVID-19 치료제를 국내 최초로 네네. 치료제를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 국민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COVID-19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빠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CEO에는 NG캠 생명과학의 임상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갑주 전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